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나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목이 재밌죠? 바닷물로 태양을 만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날씨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석양이 멋있게 이렇게 지던데, 낮에 여러분 날씨 좋으면 보는 게 뭐예요? 하늘에? 그래요. 그럼 밤에는 뭘 볼까? 오늘 네, 별을 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굉장히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아는 과학자들. 네, 아인슈타인 먼저 나와요. 또? 뉴턴. 네, 또? 아, 장영실. 네, 좋아요. 에디슨. 에디슨은 과학자일까, 공학자일까? 네, 과학자들은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를 들면 왜 하늘은 밝게 빛나, 왜 파란색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 공학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예를 들면 빠른 비행기를 만들까? 이런 사람들이 공학자인데, 에디슨은 왜보다는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학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아인슈타인 나왔는데 아인슈타인 좀 이따 다시 나왔고요. 뭐 뉴턴, 그리고 맥스웰, 우리 장영실, 그리고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재들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랑 똑같아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봤는데 궁금했죠. 왜 이렇게 태양은 밝지? 왜 이렇게 뜨거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천재들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1905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됐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아저씨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여러분도 와, 왜 뜨겁다. 야, 태양을 너무 보면 눈이 막 아파. 잘못하면 실명하겠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텐데, 진짜 어이없는 생각들을 한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저거 만들어야지. 어이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 선조들에서도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줄게.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별을 따다 준단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별이 사실은 태양이랑 똑같아요. 태양은 별 중에 하나죠. 그 별을 따다 너한테 줄게. 멋있잖아요. 지구 위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만큼 어이없진 않고 그만큼 창의적이지는 못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작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진짜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저한테 질문할 텐데, 가장 잘한 친구도 3명을 뽑아서 선물을 준대요. 그리고 또 한 명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거 죄송하지만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태양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4년 동안에 코로나 때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4년 걸려가지고 이번에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더 깊게 다룬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과 그리고 우주의 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빛날까? 정답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손 들고 있는 친구네, 앞에. 자신을 태워가지고 이제 불과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뭘 이용할까요? 네, 저 옆에 친구? 태양의 빛? 태양의 빛을 이용한다. 태양의 빛은 결과물이에요. 뭘, 그 안에서 뭔가가 에너지 근원인데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빛이다. 네, 여기 초록색 친구? 네. 그 태양 안쪽에 있는 별은 잘 모르겠는데 태양 안쪽에서 수소랑 융합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수소랑 융합해서. 네, 거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연의 제목인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이죠, 핵융합. 자, 이제 자세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먼저.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였냐면, 별과 태양 안에는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뜨겁고 빛이 나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이 P라고 쓰이는 얘가 프로톤, 양성자예요. 여기에 전자가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수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톤 양성자 옆에 중성자 N이라고 쓰이는 뉴트론이죠.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수소라고 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수소의 종류인데, 그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형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삼중수소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양성자 프로톤 옆에 중성자가 두 개가 붙어있는 것.
이거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P가 하나만 있는 거 우리가 1중수소, 중성자가 붙어있는 건 2중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더 붙어있는 건 3중수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3중수소는 원래는 하나, P 하나만 사는 애인데 이 얘네가 둘이 와서 같이 사네. 그러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야, 혼자 살기도 그런데 너네들 왜 와서 언제까지 살 거야? 너네 나가! 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 붕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걸 3중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12년 정도 지나면 절반으로 다 붕괴돼서 사라져요. 그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경우들만 존재해요. 자, 어쨌든 이런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있는데 중수소는 그리고 바닷물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둘을 만나서 한번 우리가 핵융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딱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여기 있는 파란색 구슬 중성자 하나는 똥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애들 파란색 구슬 두 개, 그 노란색 구슬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헬륨이에요. 자, 양성자가 두 개 있는 거, 원자 번호 2번 헬륨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수소들이 만나 가지고 두 번째 화학 원소인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분명히 노란 구슬도 반응 전과 후에 두 개고 파란 구슬 세 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맞아요. 이 반응 전과 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짠! 우리가 한번 질량을 재봤더니 반응 전에 비해서 반응 후에 더 가벼워졌네. 그럼 이만큼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자, 이걸 밝힌 사람이 바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1905년을 우리가 물리에서 기적의 해라고 하는데 기적, 미라클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해라고 말하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네 가지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 업적은 일반 과학자, 아니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그리고 그 한 번 하면 노벨상을 받는 그 업적을 네 가지를 같은 해에 업적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해라고 하는데 그중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유명한 공식을 하나 발표를 했죠. 뭐죠? E는 MC 스퀘어. 네. 어떤 분들은 에너지는 마이 커피 스퀘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 E는 MC의 제곱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유명 공식인데 어떤 의미냐면 EM은 질량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반응 전과와 이만큼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질량을 여기에 집어넣고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라는 게 바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질량 결손. 질량이 이만큼 줄어드는데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핵융합 에너지로 간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태양의 비밀은 뭐였냐면 수소들이 쫙 만나서 핵융합하는데 그러면서 헬륨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질량이 살짝 사라졌네. 근데 그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가서 이렇게 태양은 뜨겁고 그 다음에 밝고 빛나는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핵융합을 E는 MC의 제곱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이없는 분들이 난 태양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태양을 만든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들을 해봤어요. 무슨 계산을 했느냐? 자, 여러분 집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에 바닷물을 한 절반 정도 여기 담았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가지고 있는 친구들 거기에 배터리가 있죠. 리튬 배터리라고 해요. 그 리튬 배터리에서 리튬만 쭉 뽑아가지고 줄을 가지고 핵융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석탄 40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온대요. 오! 와라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보통 없는데 와 하는군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아저씨가 알려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메가와트라고 말하는 양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55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 여기서 얻어줘요. 55년. 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는군요. 자, 바닷물 흔하디 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리튬도 지구상에 가장 흔한 원소 중에 하나예요. 아홉 번째로 흔한 원소고 바닷물에 많이 담겨 있어요. 리튬이. 결국은 바닷물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양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면 한 명 55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죠. 연료도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 수소, H2O, 물이잖아요. 우리는 수소 핵융합을 하려고 하니까 H, 바로 물이잖아요. 바닷물을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키면 결국 바닷물로
태양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얻으면 굉장한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바닷물이 마르면 우리는 아마 인터스텔라처럼 다른 행성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인류가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더 따져봤더니 보시면 예를 들면 유연탄 220만 톤을 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 핵융합 겨우 10톤 하는 거 정도. 이 정도 연료만 있으면 얘랑 똑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라늄은 30톤.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도 3분의 1 정도 적은 연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LNG 가스 같은 경우는 110만 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고갈의 염려가 굉장히 없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따져본 분들이 계셨어요. 삼성,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할 6가지 미래 기술이 뭘까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6가지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정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핵융합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또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10가지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하고 살펴봤는데 10가지를 쫙 뽑았는데 그 중에 10번째로 핵융합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핵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도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네. 잠재시장은 11조에서 120조 달러. 달러면 어느 정도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다가 13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냥만 해도 11조, 120조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1300배래. 그러면 무지막지하죠.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나라든 핵융합을 처음 성공시킨 나라가 있으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다 수출하겠죠. 수출해요. 사실 그래서 핵융합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국정원 분들을 가끔 만나요. 이 기술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핵융합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완전히 경쟁체계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누가 먼저 이걸 먼저 상용화를 할 것이냐는 엄청난 국가의 이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여서 이거 넘어가겠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어이없는 분들이 태양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를. 근데 뭐로 만드느냐, 신기하게. 바닷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닷물로 내가 태양을 만들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구의 위성이죠. 사람이 만든 위성은 뭐라고 그래요? 인공위성. 네. 제 쌍둥이 동생이 인공위성 만든 거였는데 저는 뭘 만드냐면 태양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태양은 뭐라고 그럴까요? 인공태양. 네, 인공태양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인공태양으로는 바닷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질문이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 태양은 중심부 온도가 1억 도까지 굉장히 높은 태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제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일단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요게 작은 인공태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제 손을 제가 던지는 순간 이게 인공태양이 변했다고 할게요. 1억 도짜리. 탁 던졌어요. 1억 도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금요일의 과학터치라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학을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과학 지식을 한번 총 동원해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손을 딱 놓는 순간 이게 1억 도가 됐어요. 자, 저 제일 뒤에 있는 친구. 이게 금속 같은 걸 잡아당길 것 같다. 마치 자석처럼. 그럴 것 같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네, 또 여기 까만색 옷 입은 친구. 섬광이 일어난다. 아, 그렇겠죠. 태양이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올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해본 친구. 네, 저기 뒤에 있는 친구. 터진다. 마치 폭탄처럼 터진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혹시 본 친구들 있어요? 네. 네, 들어봤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는 뭘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요. 핵폭탄 중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걸 만들죠. 자, 여기서 그러면 토막성 시간 하나 들어갈게요. 핵융합. 수소같이 원자번호가 작은 애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해. 그래서 서로 합쳐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짠 만나서 융합을 일으켜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리튬이 만들어지고 그렇고.
반대로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막 무더기로 서로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는 같이 살기 싫어. 저리 가. 쪼개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원소들은 서로 붙어서 융합을 하고 큰 원소들은 쪼개져가지고 분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안정한 원소가 존재하겠죠. 더 이상 융합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분열하려고 하지도 않는 원소. 그게 뭘까요? 네. 철이에요. 정답. 정답. 철이에요. 철. 철이 가장 우주에서 안정한 원소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핵융합 이야기라고 했어요. 수소이들이 붙어서 리튬이 되고 이렇게 헬륨이 되고 안에는 핵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쪼개질 때 이놈이 우라늄도 쫙 쪼개지는데 쪼개지기 전과 후를 살펴보면 변화가 있네. 뭐가? 질량이 변화가 있어요. 쪼개지면 예를 들면 10kg짜리가 5kg, 5kg만 쪼개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 그걸 이용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천천히 사용하게 되면 쪼개가 천천히 쪼개가지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제어하면서 사용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인데 이걸 한꺼번에 쪼개가지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쓰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오펜하이머에 등장하는 원자 폭탄이에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수소 같은 경우도 천천히 얘네가 붙게 만들어서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면 핵융합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만 이걸 한꺼번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 원래 말 그대로 수소, 핵융합을 이용하는 폭탄. 오펜하이머에 등장해요.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야, 왜 원자폭탄 만들어? 수소폭탄 더 강력한 거 만들어야지.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죠. 나중에 결국 성공을 시켜요. 아까 친구 이야기했는데 그건 수소폭탄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는 뭐 수소폭탄을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게요. 자, 또! 자, 이게 태양이 됐다. 네, 저 친구? 식어요. 네, 좋아요. 좋은 정답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제가 손을 놓으면 이건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지구가.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배운 토막 상식,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이건 근데 1억도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를 녹이기 시작하겠죠. 녹을 거예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다 녹고 갈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뭐 지하수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하다 보면 식어버릴 수 있겠죠. 네, 식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구 구멍을 뽕 뚫는다든지.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우리가 태양을 멋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놔두면 식어버리든지 아니면 지구를 구멍을 뽕 뚫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둘 거냐. 이게 질문이죠. 어떻게. 1억도예요 이게. 여러분 1억도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 1000도만 해도 와 진짜 뜨겁겠다. 만도, 10만도, 100만도, 1000만도, 1억도. 얼마나 높은 온도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온도계로도 잴 수 없는 온도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둘 것이냐가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태양은 왜 우주 공간에 저렇게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연이란 것은 신기해서 뭔가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한 걸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뭔가가 한쪽에 모여있는 걸 허락하지 않아. 야 왜 너만 많이 가지고 있어? 고르게 가져야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향수를 한번 쫙 뿌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만 향수 냄새를 맡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맡을 수 있겠죠. 왜요? 향수 입자들 한쪽에 모여있는 거를 자연은 허용하지 않아요. 고르기 향수 입자들 가져야지. 그래서 얘들이 다 퍼져나가요. 고르기 자. 자, 마찬가지로 한쪽을 지금 히터로 가열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 히터를 끄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거기만 따뜻해야 될 텐데 그 열이 쫙 퍼져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고르기 방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고르기 퍼져나가요. 이걸 과학적 언어로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수소 입자들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게다가 여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말이 안 돼. 자연은 이걸 다 흐트러버려야 되거든요. 왜 불공평하게 여기만 이렇게 뜨겁고 입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주 공간 다 퍼져나가야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저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원리를 우리가 만든 인공태양에 적용해가지고 얘를 잘 가둘 수도 있겠다. 우주 공간이 가둬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가두고 있는 중인 거.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봤더니 중력이라는 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달에 가면 대기가 없어요. 그죠?
거기 숨을 쉴 수 없어요. 산소도 없고. 근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네? 대기가 존재하네. 왜? 맞아요.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이 입자들을 잡아당기는 중이에요. 달 가면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날아가 버린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태양은 굉장히 커요. 지구보다. 그래서 중력도 세.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있는 입자들이 지금 여기 수소폭탄이 빵빵빵 터지는 중인데 너네 나가지 마 하고 잡고 있는 중이야. 심지어 폭탄이 터져서 퍼져나가려고 하는 것까지 잡아당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 중력이 원인이었구나. 얘네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밖으로 퍼져나가겠지만 폭탄이 터져서 이걸 잡고 있는 게 바로 중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한번 본따보자. 지구에 우리도 이렇게 태양을 만들면 얘네가 퍼져나갈 텐데, 근데 문제는 지구에 만들면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중력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큰 중력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력과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바로 자석을 사용했어요. 자석. 자석.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씩. 이 중에서 혹시 플라즈마라는 걸 들어본 사람? 플라즈마. 네, 들어본 친구들 있군요. 플라즈마. 예를 들면 번개, 그리고 오로라, 그 다음에 여기 형광등 같은 데 들어있는 상태. 그 과학관이니까, 과학관에 여러분 손 이렇게 하면 번개 같은 게 막 따라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플라즈마 구라고 그래요. 이런 게 다 플라즈마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플라즈마는 뭐냐면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해서 고체, 그러니까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를 가열하면 뭐가 될까? 불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더 뜨겁게 하면. 그걸 바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해요. 태양과 같은 상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러면 플라즈마를 더 가열하면 뭐가 될까? 아저씨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노벨상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네 번째까지만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 다섯 번째 상태는 뭐가 될까? 우리가 네 번째 상태까지 자연에 지금 잘 볼 수 있는데 그게 태양의 상태예요. 자, 근데 이 태양의 상태들을, 플라즈마 상태를 한번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 입자를 하나 똑 빼가지고 여기다가 던져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막대자석 그렇게 놔뒀어요. 여기가 N극이고 S극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걸려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자석 이렇게 놔두고 철심 던져놓으면 이런 선 같은 게 보이죠? 신기하게도.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한번 제가 태양 입자를 딱 떼가지고 한번 던져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요. 태양 입자는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자석에서 자기장이 걸리면, 어? 뭐야? 자기장이잖아. 빙글빙글 돌아야지 하고 돌아요. 이렇게. 자, 이걸 과학자들이 파악을 했어요. 태양 입자들은 자석에 반응을 하네? 아까 어떤 친구가 아까 자석, 태양을 만들면 뭐, CFC가 와서 붙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비싸게 자석에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생각을 했죠. 우리가 만든 태양은 한번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구로 만들지 않고 한번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원통 장치를 만들고 그 안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가정할게요. 그럼 이게 태양 입자들이에요. 원래는 태양 입자들은 막 움직이면서 벽을 때릴 거예요. 그래서 1억 도짜리라 벽이 다 손상을 입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석을 걸어보는 거죠. N극, S극. 그래서 N극, S극이면 자기장이 쭉 이 방향, N극에서 S극 방향 걸리니까, 걸리면 얘네들이 막 벽을 때리고 있다가 어? 뭐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제가 빙글빙글 돌면 얘네가 이 안에 가둬지는 거죠. 지금 밖을 벽을 때리지 않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냐? 양쪽 끝으로 세버리겠죠. 장치를 아주 길게 만들지 않는 한 가서 다 때려버릴 거예요. 양쪽 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양 끝을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양쪽 끝으로 샌다면 그럼 이 끝과 끝을 연결해버리자.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짜잔! 오늘 먹은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던킨 도넛처 같은 도넛을 만든 거예요. 도넛. 자, 비어있는 도넛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비어있는 도넛.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잘라서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얘네가 자기장 이 안에 걸려있으면 빙글빙글빙글 영원히 이 안에서 돌겠죠. 이렇게. 그럼 가둘 수 있겠구나. 우리가 멋진 구형 형태의 태양이 아니라 도넛 모양의 태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넛 모양. 자, 한번 실제로 만드는 거 한번 봅시다. 먼저 도넛 모양으로 이런 걸 만들어요. 쇠로 만들 수도 있겠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렸지만 실은 다 연결됐겠죠. 저렇게 만드는데 도넛이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여기
코일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거기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안으로 자기장이 만드는 거 혹시 배운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전자석. 배워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넛 모양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잖아요. 전선을 감아요.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신기하게도 도넛 안에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도는 방향으로. 도넛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자, 여기다가 우리가 태양을 짠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영혼이 안에 가둬지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냈어요. 누가 생각을 했냐?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나라. 러시아에 있는 아저씨들이 생각을 했어. 이고르 탐이라는 아저씨, 그리고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아저씨가 발견했는데, 이고르 탐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여기 우표에 나와 있는, 혹시, 엄마, 아빠들 아실지 몰라요. 브루스 윌리스 닮았죠. 그죠? 근데 이 아저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 학문의 자유 막 이렇게 외치시면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소련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중 한 명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물리학자였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자유 같은 걸 외치셔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이죠. 이 두 사람이 이 아이들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만들었고요. 도넛 모양의 장치, 전선을 감아가지고 만든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시모비치라는 아저씨가 실제로 요거를 장치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그 러시아어 다 하시죠? 요즘 다 배우시죠? 네, 이게 러시아어예요. 거기서 앞자들을 따서 T-O-K-A-M-A-K에서 토, 가, 막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태양은 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둔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력을 자기장을 가지고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장을 통해서 가둬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토카막이다. 실제로 이 아저씨가 이제 설계했던 설계 도면이에요. 보시면 토카막 장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987년에 소련에서, 야, 우리나라에서 되게 위대한 발명품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에 자랑 좀 하자. 우표 좀 만들어봐. 해가지고, 네 개의 발명품을 가지고 우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토카막이었고, 또 하나는 스푸트니크였어요. 스푸트니크가 뭔지 아는 사람? 스푸트니크. 뭘까? 맞아요.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인공위성. 러시아가 자랑하는 소련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담아서 우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카막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을 만든 장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토카막은 아주 옛날에 195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토카막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20몇개 나라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세상에 제일 큰 토카막 장치 만들 거야. 그래서 행렬을 제일 먼저 할래. 라고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장치를 쫙 만들었어요. 1983년부터. 그래서 그 장치 내부의 모습이, 이름은 Z라는 장치예요. Joint European Torus.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우리가 함께 모아서 만든 장치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도넛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 정도 들어갈 정도고, 이게 지금 태양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도 들리죠? 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10초 정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자, 이게 10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도 엄청 많고요. 궁금한 것도 아직도 엄청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10초밖에 안 돼요. 자, 밝게 빛나죠, 이렇게. 이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도냐면 1초에 300km 회전해요. 1초에 300km. 여러분 KTX 타시면 1시간에 300km 가잖아요. 1초에 300km로 돌고 있어. 엄청나게. 자, 여기를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자. 자, 이걸 보고, 네, 청국수 친구. 네. 플라즈마가 영화 같은 곳에서 푸른색으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혹시 플라즈마 네. 색깔이 안 정해져 있나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이네. 이 친구는 빨리 서울대학교 와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로라 색깔 뭔지 아는 사람? 초록색. 그렇죠.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하죠. 그게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는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해요. 자, 근데 그 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화학 원소를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배워봤나? 뭐 리튬 같은 거나 이런 거 그 알코올 램프로 태우면 막 색깔 나오는 그런 거 봤어요? 원소마다 특정한 색깔을 내죠. 그건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그쪽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보라색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 측정할 때 그쪽 산만 빛만 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색이 나타나기도 해요. 초록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로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오로라를 보러 가는 친구들 있으면 초록색은 오로라는 보기도 힘들지만 일단 보면 대부분 초록이에요. 근데 제일 보기 어려운 게 오렌지 색깔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질문. 저기 네 뒤에 있는 친구 궁금한 게 뭐예요? 방금 동영상 보시면서. 네, 오, 저 친구는 초등학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면 제가 초등학생들하고도 많이 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등학생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마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할 거예요. 아저씨 이거 이륙도라는데 카메라 어떻게 찍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카메라 다 녹잖아요. 이것도 물어봐요. 그잖아요. 이륙도라면 이거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카메라 찍을 수도 없지. 그래서 아저씨 저거 진짜 맞아요.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맞는 이야기죠. 근데 실은 다행히도 이륙도는 이 중심부 딱 가운데 도넛의 중심부가 이륙도고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카메라를 다이아몬드로 코팅을 해요. 오, 막, 네, 특히 어머니들 막 눈이 반짝반짝 막. 자, 우리가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는 화학원소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탄소. 탄소. 아, 막, 뭐, 막, 화기에 막 다이아몬드 이야기 하니까. 핵융합 이런 거 하면 재미없지만. 자, 탄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필심은 뭐로 만들까? 탄소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랑 연필심은 같나? 어이없죠. 네, 맞아요. 탄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연필심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돼요. 그죠? 가장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력을 주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느냐? 탄소 가스를 쫙 넣고 그다음에 이걸 플라즈마로 쫙 만들어진 다음에 아래에 뭔가 놔둬요. 예를 들면 카메라 렌즈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잘 맞춰주면 탄소 가루들이 쫙 내려오면서 얘네가 표면에서 다이아몬드로 쫙 코팅이 되면서 다이아몬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대학원에 많이 오는 친구도 있어요. 여학생들. 어떻게 다이아몬드 좀 이렇게 볼까. 근데 실제로 이 기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상이 많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골프 칠 때 골프채 끝이라든지 또는 비행기에서 비행기 여러분 타면 터빈 막 날개 도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날개 같은 데를 손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 코팅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는 고온과 고압이 굉장히 잘 견디기 때문에 이 카메라 코팅, 카메라 렌즈를 코팅을 쫙 해서 고온에 잘 견딜 수 있게요. 재밌죠? 근데도 더 고온으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나중에 실제로 핵융합 로 진짜로 우리 전기를 만들어낼 장치로 가게 되면 못 써요. 더 이상 카메라도 실제로. 자, 그것도 좋은 질문. 또 질문 하나 더 받아보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네. 아까 속도가 네. 초속 300만 킬로미터 하셨잖아요. 300킬로미터. 네. 300킬로미터. 네네. 아, 네. 그게 아니었나요? 300만 정도는 되어야지 이야기가 되나요? 네. 네, 아,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좀 노력을 해서 더 빨리 도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보면, 네, 저기 친구도 노란색 옷 입은 친구. 그러면 저게 지금 자기장을 통해서 태양에 보여주는데. 네. 그러면 저 기계장치 안에 담으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 뜨거워서 손상이 많이. 네. 그것도 다이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게 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고 있는 도넛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도넛에 딱 잘랐을 때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중심부 거기 가장 이륙도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온도가 다행히 떨어져 가지고 그 정도를 지금 우리가 좀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전체가 이륙도면 견딜 수 있는 재료는 세상에 없겠죠. 실제로 재료 과학자들은 뭐라냐면 이 재료 개발하는 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재료 개발해요. 네네. 이륙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높은 걸 견딜 수 있는 재료들을. 뭐 혹시 이 중에 뭐 비브라늄 이런 거 비브라늄 아세요? 네. 네, 뭐 아이언맨 이런 데 등장하고 뭐 어벤져스에 등장할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드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만들면 노벨상도 받으시겠네. 자, 근데 왜 이 친구도 한번. 코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안 보이는 거. 오, 그것도 좋은 질문이구나.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코일이 어디 있냐면 이 장치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감아줘요. 좋은 점, 만약에 코일을 안에 감으면 태양이 다 녹여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코일은 바깥에 감아요, 장치 바깥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바깥에 감겨 있어요. 도넛을 감싸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있군요. 친구, 네. 와, 저 친구도 빨리 서울대학교 오셔서 저를 좀 가르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맞는 사람 있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근데 아직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아이언맨 같이. 아이언맨 여러분, 날아다니다가, 아이고, 배터리 떨어졌냐면서 내려와가지고 배터리 가나요? 아니면, 아이고, 기름 떨어졌냐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나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이 작은 데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연료 조그만 거 가지고도 엄청난 에너지 계속 끊임없이 냈잖아요. 작은 거. 누군가가 아이언맨처럼 이 핵융합, 제가 말하는 이 토카막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작게 만들었다라면 게임 끝이에요. 인류의 에너지 문제 그냥 해결된 거예요. 그거 그냥 자동차에 놓고 다니면 되겠죠? 기차에 놓고 비행기에 놓고 우주선에 놓고 가면 에너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이산화탄소 나온다, 우리 이렇게 고민하는 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바닷물 가지고 태양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에너지원 쓰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문제는 해결해요, 그냥.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저 친구가 좀 노력하셔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직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어이없는 분들이 태양을 만들어야겠지 생각을 했지만 저도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제 학생들한테 교수님, 교수님 하고 있는 거 다 쓰레기예요 라고 말하기를 바래, 진짜. 예를 들면 토카마 그거 쓰레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르게 만들어봐야죠. 하길 바래. 아직은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정답, 우린 지금까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만들어진 자동차 모습,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전거의 모습이 지금이랑 같나요? 완전 다르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100년 뒤에 자동차 모습은 어떨까? 자전거의 모습은 어떨까? 다를 거라고요. 자,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정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언맨이 만든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는 계속 고민하시면 좋아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면, 친구, 네, 여기 친구, 고마워요. 이렇게 질문 안 한 친구들이 계속 하면 좋겠어요. 네. 아,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떨 경우에는 작게 만들면 편할 때가 있어요. 자동차에 놓고 다니려면. 그게 큰 걸 놓고 다니면 불편하겠죠, 그죠? 아, 그럴 땐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큰 걸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온 도시에 전기를 다 보내준다. 그럼 또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크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작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작게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이건. 원자력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트럭에 싣고 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요. 트럭에 싣고 가서 산에 가가지고 놔두고 그쪽 근처에 있는 마을에 전기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군사 작전할 때 군인들이 어디 가서 막 사막에서 작전을 해야 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그때 싣고 가면서 거기서 전기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돼요. 그리고 심지어 원자력 전지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마션 영화 본 사람? 마션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거 보세요. 마션 영화 보면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뒤에 달랑달랑 뭐 달고 다녀요. 그게 원자력 전지 같은 거예요. 전지인데 영을 쓰는 거야. 그건 이제 방사능 같은 거 이용하는 건데 그걸 이제 차폐를 시켜서 못 나오게 만들고 그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전지 같은 것도 존재. 네. 자, 그럼 많은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자, 색깔이 왜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오느냐요? 물어볼 수도 있겠고. 여기만 왜 밝게 빛나나요? 중심부가 제일 뜨겁다는데 보면 중심부는 까만데요? 그럼 저기는 어두운 거 아닌가요? 이상하죠, 이런. 다양한 질문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답을 찾으려면 오셔서 제 수업을 들으시고 네, 원자력 과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우리 같이 노력들 할 거예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못 드리겠지만 자, 한마디로 한 가지만 드리자면 여기만 여러분 아까 밝게 빛났죠? 위아래쪽에.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철길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철길같다. 사실은 태양열차예요. 태양열차가 여기만 닫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화 보면 막 기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거기서 불꽃 막 튀고 가죠. 마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태양열차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기만 닫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핵융합이 무엇이지? 태양이 왜 이렇게 빛나지? 아, 이게 핵융합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건 질량결손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걸 만들어야지. 뭘로 만들까? 자기장을 사용해서 만들래? 그리고 토카메라 장치를 만들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들래?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 아저씨 그럼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집에서 여기 전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안 돼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2040년이나 50년 정도에 이 핵융합을 이용한 전기를 쓸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한 20년 더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는 아직 덜 해결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저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 자, 이건 학생이 코드를 개발해서 실제로 계산한 거예요. 태양의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굉장히 세계 최초로 코드를 쫙 개발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태양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형광등에 여러분은 우리는 딱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켜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항상 찾아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 내가 공학자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원자핵공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뭐 기계공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공짜가 들어가는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더 작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더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공학자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면 좋겠고, 내가 자연과학대학에 가고 싶다.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데 가고 싶다 하시면 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태양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질문. 왜 만들어졌을까? 저 스위치를 올리면 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올까? 사실 여기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플라즈마를 만드는 원리, 태양을 만드는 원리예요. 동일해요. 거기에 전기를 딱 올리면 뭐냐면 거기에 전압이 걸려요. 볼트가 걸렸다, 뭐 볼티지 걸렸다 이런 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높은 전압이 걸리면 순간에 거기서 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류가 쫙 흘러가요. 마치 번개.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물방울들이 거기 막 맺히게 되면 그 물방울에 맺힌 데랑 땅이랑 전압차가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전압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거기를 뚫고 전류가 쫙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구름과 땅이 닿게 되죠. 그 전류를 통해서. 그게 번개예요, 번개. 자, 그 동일한 원리를 사실 인공번개를 쓰고 있는 게 우리 형광등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태양을 만들 때도 처음에 그 원리를 사용해요. 전압을 강하게 걸면 거기서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원하는 태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코드도 만들고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신비한 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가열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온도를 높이면 돼요.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태양의 온도를 26도까지 올릴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온도를 26도로 높일 수 있을까? 혹시 여기 아이디어 있는 친구? 아이디어. 네, 저기 까만 옷 입은 친구. 아, 네. 핵분열을 여기서 일으켜가지고 온도를 높이겠다. 저 그러려면 이 안에 아까 그 도넛 모양의 장치 안에, 토카막 안에 핵분열 물질을 넣어야 되겠죠? 우라늄 같은 거, 예를 들면 플루토늄 같은 거나. 근데 그러려면 수소들끼리 핵융합을 하는데 걔가 들어있으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극막은 뭐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하진 않아요. 못해요. 또 다른 방법. 네.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찰? 그렇죠. 맞아요. 마찰. 마찰을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항상 이것도 제가 왜라는 것에 대한, 아니 어떻게 대한, 이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태양의 온도를 1억도까지 높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1950년대에 러시아의 과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야, 정부에서
행경장치 만들래.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래. 지금 너네 이제 여기 비밀 연구소야. 다른 데 절대 말하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 그 문제 해결해야 돼. 자, 1억도 만들어. 너 아이디어 좀 내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네, 저 친구. 다른 데 열은 이동하는 거니까 다른 데 떼어온다. 그것도 정답 중에 하나고 아까 이 친구가 말한 운동에너지, 마찰 다 정답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정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양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경과 지식들을 모으면 하나씩 하나씩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정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방식이 또 개발될 수도 있어요. 네, 저 친구는? 네, 그 원리를 생각하면 좋겠죠. 원리가 뭐예요? 아,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저도 생물이 전공이 아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볼게요. 마찰을 이용하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다 두 손바닥을 세게 한번 비벼봅시다. 네, 어우, 네, 꼭 저한테 비는 것 같아요, 뭔가. 자, 여러분 어때요? 손 진짜 빨리 비비면 엄청 뜨거워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마찰이라는 거예요. 마찰. 이 마찰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뭔가에 플러그를 딱 꽂으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만 추운 겨울에는 전기장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난방기. 네, 전기장판 딱 꽂으면 뜨거워져 금방. 왜 그럴까요? 자, 전류가 흘러가려고 해요. 전선으로. 근데 모든 물질은 마찰이 존재해요. 잘 못 가게. 손을 비비려고 하는데 손이 잘 안 가게 하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마찰력으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 흐르지 마! 이렇게 막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저항이라고 그래요. 전류가 흘러가면 저항이 있어서 막지 마! 이렇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겨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태양 안에 전류 흘려요. 우리 실제로. 태양에 전류 흘리고 있어요. 도넛 방향 안에 전류 흘려요. 그러면 얘 온도가 수천만 도까지 올라가요. 실제로. 그 원리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간단하죠. 두 번째, 아까 저 친구가 그 어떤 친구가 다른 데 있는 에너지를 가져와요. 운동 에너지를 열에너로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가속기 이용해요. 가속기에서 저기 태양에 올려인 수소를 엄청 높은 온도로 가속을 시켜 먼저. 운동 에너지를 되게 높게. 온도를 치자면 한 100억도 이상으로. 근데 양은 적죠. 실제 태양보다. 그 다음에 그걸 가속시킨 다음에 쫙 쏴줘요. 그럼 마치 당구공, 여러분 당구공을 이렇게 똥 치면 다른 당구공이 멈춰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태양 입자들에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애들 가서 딱 부딪히면 그게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억도까지 올렸어요. 역사적. 5억도까지. 운동에는 열에너지로 바꿔서. 마지막 방법. 자, 여러분 피자를 먹었는데 배불러가지고 남겨놨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항상 쓰고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서울대학교에 이 톡까막 장치가 하나 있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만들었어요. 그 친구 어떻게 해서 가열이 만들었냐면 하이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전자레인지 사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온도 막 천만 도 이렇게 올렸어요. 전자레인지 원리 사용해요. 무슨 원리냐? 파라는 게 존재하는데 모든 물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진동이 있어요. 물 분자도 미세하게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은 변하지 않아. 거기에 딱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파동을 넣어주면 두 개가 공명을 일으켜서 공명이라는 현상 들어봤죠. 소리급수에 띵 치고 다른 소리급수 갖다 대면 같이 울리죠. 이런 걸 공명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요. 파동의 에너지가 전달돼가지고 물 분자에게 전달돼서 뜨거워지는 게 전자레인지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태양의 입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주파수에 딱 맞춰서 우리가 파동을 넣어주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지금까지 별게 아니에요. 마찰이라는 거. 아까 당구공 땅 때려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상에 사용하는 걸 그대로 응용해서 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쓰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이 난 다른 방식 쓰겠다 하면 좋아. 누군가 또 개발해 줬으면 좋겠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학문을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1억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를 우리가 1억도까지 높이고 싶은데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그런데 그게 아니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억도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현상들이 존재해서.
자, 실제로 이거는 계산을 한 건데요. 계산한 결과예요. 자, 이게 도넛인데 도넛을 편의상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게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빨간색, 파란색이 뭔가 옆으로 자라는 거 보이죠? 자,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지금 1옥도인데 1옥도가 이 빨간 선이나 파란색 선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요. 열이. 한마디로 식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쫙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그 엄마들이 아, 오늘 피곤하니까 커피 마이 에너지 커피 스퀘어 같이 커피를 딱 드시는데 아 오늘 좀 달짝지근하게 먹어야지 설탕을 쫙 넣으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젖죠. 왜 젖어요? 네, 잘 퍼지라고. 한쪽에 모여있는 게 빨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저으면 설탕은 잘 퍼지는데 안 좋은 점이 있네. 커피를 마실 때 식어버리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젖는 행동은 뭐냐면 난류라고 하는 또는 터블런스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또는 담배 연기 같은 게 올라갈 때 이렇게 쫙 막 꼬이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난류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죠? 터블런스라고 그래요. 그 난류가 있으면 쉽게 입자들도 서로 섞이고 열도 쉽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태양 안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복잡한 난류 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열을 하잖아요. 열심히 가열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스푼으로 안에서 적고 있는 걸 비슷해. 계속 저어가지고 가열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적어요. 온도가 안 올라가. 가열을 높이면 높일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온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난류를 없애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신기하게도 이 난류라는 게 존재하는데 난류가 스스로 또 자기가 스스로 죽여버려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난류가 양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중간에 탁 끊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난류가 더 이상 자라는 걸 막지 않게 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면 지금 스푼으로 이걸 젓고 있는 거예요. 열이 다 빠져나가요. 밖으로. 근데 이게 톡 잘려요. 톡 잘리는 게 보이죠. 자, 이런 현상 생겨서 저게 잘리는 순간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가열하면 할수록 그대로 올라가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5억도까지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고 그래서 저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K-STAR라는 우리나라 장치에서 2022년에 새로운 기록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장치 내부의 모습이고 태양이 만들어진 모습. 자, 그런데 이게 빨간색 있는 게 지금 온도인데 여기가 한 9 정도가 뭐냐면 1옥도예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계속 5초, 10초, 15초, 20초, 25초인데 1옥도 이상으로 계속 20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에서는 1옥도를 10초까지 유지하는 게 신기록이었군요. 아까 보여드린 가장 큰 장치인 Z라는 장치에서. 근데 우리나라 장치에서 이게 20초 이상 했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도 밝혀가지고 네이처라는 이제 논문에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저걸 48초까지 유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1억도를 그렇게 유지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이것도 난류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런 방식을 새로 K-STAR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태양은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난류뿐만 아니라 불안정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당구공 아까 하는 것 같이 외부에서 이렇게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 쏴주는데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쪼개져 버려요. 보시면 태양이. 신기하죠? 네, 불안정해져요. 쪼개져 버려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그럼 쪼개진 위치에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갖다 쏘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그 위치에 쏘잖아요. 단면을 보시면. 이게 봉합이 돼. 그러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아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또 불안정해졌네. 그래서 온도가 또 다시 떨어졌어. 근데 그걸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걸 제어하고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불안정성 생기면 그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쏴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 성공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될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불안정성도 생겨요. 보시면 번쩍번쩍하는 불안정성 뻥 하죠. 이렇게 뻥 한번 하면 벽이 갑자기 손상을 확 입어요. 근데 우리나라 K-STAR라는 장치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토카막이라는 장치에 새롭게 코일을 또 감아가지고 살짝 토카막 안에 있는 자기장을 살짝 바꿔줘봤어요. 그랬더니 저 불안정성이 사라졌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옆에 볼게요. 번쩍번쩍해요. 우리나라 K-STAR 장치 모습이 번쩍번쩍하죠. 마치 형광등 깜빡깜빡 그러는 것 같이. 근데 코일 줄류 시간대에서
까만색, 보라색, 빨간색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번쩍번쩍하는 게 이게 한 번씩 튀는 건데 그게 사라져요. 보시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다 네 다시 또 깜빡깜빡깜빡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 케이스타가 얻었던 결과인데 지금 이거 40초. 이것도 세계 신기록. 40초 동안 우리나라 장치에서 저런 불안정성이 없게끔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40초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해야겠죠. 이 태양을 뭐 6개월 운전을 하면서 그때 저런 게 하나도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장치가 바로 케이스타라는 장치예요. 케이스타는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과학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 손잡고 가서 이거 가보시면 되게 좋은데 이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도 등장해요. 뭐로 등장하느냐? 타임머신 많이 나오고요. 또는 가속기 이런 거로 나와. 근데 실은 핵융합 장치예요. 타임머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거 타임머신 있구나. 자, 이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생긴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아까 당구공 같이 가속기예요, 이게. 가속기에서 해서 꽝 안에 가서 때려가지고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 딱 치는데 올려주는 데들이고 이게 내부의 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석을 뭘 사용했냐면 초전도 자석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냥 자석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재료들은 저항이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수은이 처음에 그게 발견됐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상에 0이라는 게 완전 없어진다는 건 참 보기 드문데 이 경우는 전기저항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다라고 했죠. 노벨상 받았는데 그런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서 만든 장치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장치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케이스타라는 장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터라는 장치를 지금 짓고 있어요. 보면 여기에는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짓고 있는 장치인데 여기는 어느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여기는 유럽의 28개국. 지금 이제 영국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브렉시트로. 근데 영국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의 이 나라들. 그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유럽 연합. 그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같이 해 가지고 만드는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공동 프로젝트예요. 자, 예를 들면 우주정거장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못했죠,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케이스타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가입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유럽연합하고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네 개만 하던 장치예요. 근데 거기에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 중국, 한국까지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어디 짓고 있냐면 프랑스에 짓고 있어요. 프랑스 남부 여기 마르세유 근처 지중해 하나에 짓고 있고 이게 장치의 모습 사람 크기 정도 돼요. 이게 도넛이에요. 자, 이걸 처음으로 이제 핵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핵융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능성을 과학과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짓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모습이고, 보시면. 2019년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프랑스를 갈 친구도 있으면 여기 가보면 진짜 벌반해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크레인들이, 대형 크레인들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크레인들이에요. 3개 몇 개 안 되는. 걔네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 통과막 장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 단일로는 가장 무거운 구조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네스북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건설이 되거나 위치하고 있는데 인류의 과학기술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치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점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무슨 현상도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케이스타를 짓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이터라는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생겼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핵융합을 하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아이언맨 같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구예요? 이 아저씨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맞아요.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페이팔, 피터 틸 이 많은 사람들이 핵융합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최근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투자를 받는 게 1조 원 이렇게 투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 헬리온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2028년까지 50메가와트라는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우리가 보내겠다라는 걸 약조를 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핵융합학대가 다들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죠? 작은 핵융합장치 만드는 것 같이 새로운 방법, 토카마가 아닌 새로운 방식들로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밀로 새로운 방식들로 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핵융합 성공시키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나름대로 2040년까지는 처음으로 핵융합로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터까지는 우리가 같이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는 헤어질 거야. 우리가 얻는 결과는 절대 너네들을 공유하지 않겠어라고 유럽이 선언을 했어요. 이제 무한 경쟁인 거예요. 이터까지는 같이 만들어보고 거기까지는 기술을 서로 공유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경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선점하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경쟁 체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2007년에 케이스타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터라는 장치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2040년대 정도 되면 실증로라고 해서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이 아직 예쁘진 않아. 근데 작동은 다 돼. 이런 장치를 만들 거고 2050년대가 되면 완전 상용화돼서 우리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하면 마지막 끝나는데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스티븐 호킹. 네, 호킹 아저씨예요. 호킹 아저씨가 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빅데이터 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 개소식에 스티븐 호킹이 참여를 했는데 BBC 기자가 물어봤죠. 호킹 아저씨, 향후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참고로 힌트는 빅데이터 연구소 개소식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 혹시? 네, 제일 먼저 손을 든 저 친구? 네, 맞아요. 정답은? 속지 않았군요. 빅데이터가 아니었어요. 핵융합.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항상 이걸 보여드렸는데 스티븐 호킹은 딱 하나 기술로 핵융합을 골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알아요? 네, 태권브이. 태권브이는 에너지원이 뭘까요? 태권브이의 에너지원은 뭘까? 저도 몰랐는데 과학동화에 나오더라고. 여기에 핵융합로가 들어있대요. 핵융합이래. 건담은 뭘까요? 핵융합이래. 그것도 이것도 다른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원자력 하는 교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아, 건담은 원자력일 줄 알았는데 핵융합이래. 그래가지고 자, 우주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핵융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아까 전에 한 질문 빼고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플라즈마가 우주 상태를 모두 다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태양열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때 플라즈마도 같이 딸려서 지구에 들어오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이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철도 나중에 보면 산화철이 되는데 그렇게 변신을 하면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원소가 맞는지 궁금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라즈마는 수증기를 가열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플라즈마가 태양 근처에 가면 더 뜨거워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상품권은 일단 이 친구한테 가야 되겠고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자,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정말 좋은 질문. 첫 번째 그러면 태양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에서 우리가 우주에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99%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보통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블 망원경이 찍은 멋진 막 여러 다양한 형형 색깔의 그 우주를 찍은 걸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가스 같은 게 차 있고. 사실 그게 다 플라즈마 상태예요. 자, 플라즈마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주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태양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그런데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크매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암흑물질. 암흑물질. 이 은하들, 우주 은하들이 이렇게 빅뱅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점이 존재했다. 천지창조같이 이게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빵 폭발했으니까 빅뱅이라고 그러죠? 우주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서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주에서. 근데 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를 계산을 해보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의 중력을 작용해서 그걸
퍼져나가는 속도를 뭔가가 다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력을 계산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중간에 보이지 않지만 까만 뭔가들이 우주에 있어서 걔네들이 중력을 작용해서 이 속도를 맞춰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는 다크매터가 차있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플라즈마가 아니라. 자, 근데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플라즈마인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올 때 실제로 그 플라즈마 입자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냐라는 게 질문이었잖아요. 정답이면서도 아니에요. 정답이면서도 아니에요.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다리를 쫙 해놓고 다리에 폭탄들을 설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베트남에 탱크가 지나가게 되면 뭐 베트콩이라고도 그랬죠. 지나가면 거기에 폭발을 시켜가지고 다리를 무너뜨리고 탱크를 뭐 파괴시켜야겠다. 계획을 딱 세웠는데 적들이 오기 전에 폭발을 해버렸네. 뭐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어? 여러분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거야? 했더니 혹시 태양풍 들어봤어요? 태양풍. 우주에는 여러분 지구랑 비슷하게 우주에도 날씨가 존재해요. 우주 날씨라고 하는데 그걸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은 어떻게 하냐면 태양에서 어느 순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에서 수소폭발이 빵 터지는 건데 굉장히 크게 터져가지고 그 태양 입자들이 다 날아와요. 바람과 같이 날아온다 해서 태양풍이라고 그래요. 그럼 태양풍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태양풍이 굉장히 많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죠.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더 문이라는 영화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달 탐사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파괴돼 버리잖아요. 우주선이. 그게 태양풍 때문이었는데 태양풍이 많이 와요. 그러면 지구에서는 뭘 느끼냐? 오로라예요. 오로라. 태양에서 엄청난 태양 입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 태양 입자 맞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해서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 작은 지구의 자기장이 그걸 다 잡아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 입자들이 오면 걔네가 자기장을 걸면 자기장이 빙글빙글 돌면서 가둬진다고 했잖아요. 지구도 큰 자석이잖아요. 남극과 북극 있잖아요. N극과 S극 있어요. 그래서 자석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 자기장에 태양풍들이 몰려오다가 자기장이 가둬져가지고 위아래로 남극과 북극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발견되는 게 오로라예요. 걔네가 대기에 있는 뭐 수소든지 산소든지 얘네들하고 특히 산소, 질소 얘네들하고 반응을 하면서 보이는 게 오로라예요. 그래서 태양풍이 우리를 막아주는데 그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태양이 플라즈마 입자에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 태양풍을 통해서 날아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복사열로 우리한테 날아오죠. 자, 난로를 여기다 피웠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어도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복사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드려요. 그럼 몇 사람한테 이동해요. 실제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 우리가 뭐냐면 전도라고 해요. 열전도. 들어봤죠? 열전도. 예를 들면 뜨거운 데다가 숟가락 넣으면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 열전도. 두 번째, 제가 마이크를 두고 여러분 직접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류현상. 물을 끓이면 물이 이렇게 회전하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대기가 뜨거워졌다 올라가요. 이거는 직접 에너지를 열을 가지고 직접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그러고 마지막 방법은 제가 마이크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제가 가지도 않고 옆 사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방법의 에너지 전달하는데 태양은 복사예요. 태양이 우리한테 오지 않죠. 태양은 거기서 에너지를 바로 던져버려요. 우주 공간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방식으로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태양의 입자들이 플라즈마 매체에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복사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를 대부분 받고 있어요. 자, 그게 질문이었고 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철.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플라즈마의 상태는 뭐냐면 전자들을 다 떼버린 상태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체 같은 경우는 일렬로 딱 줄을 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붙어있는데 에너지 주면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 뜨거워. 너랑 같이 안 붙어있을래. 손을 놓고 나도 움직일래. 그러면서 그 고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기체 상태가 돼서 서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난 너랑 더 이상 안 붙어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H2O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자들이. 자, 그런 상태가 예를 들면 수증기인데 그걸 더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라즈마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H2O잖아요. H가 두 개 있고 O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붙어있는 건데 서로 손을 다 놔. HHO로 서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난 더 이상 너네들하고 안 놀겠어. 그 다음에 H만 봐도 수소만 봐도 그 안에 수소 양성자,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같이 있는데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전자 너 떨어져 나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더워서.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 너무 바빠 할 일도 많아 그럼 너랑 같이 놀 시간 없어 따로 놀자. 이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태양이나 플라즈마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전자가 없이 원자 핵들만 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철도 원자에게 철의 원자 핵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산화철이 되고 하는 건 뭐냐면 철이 있는데 거기가 산소가 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자 핵끼리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부에는 철의 원자 핵만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이해 되시나요? 화학 반응과 달라요, 지금 이거는. 네.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그거는 이거랑 비슷해요. 뜨거운 애랑 뜨거운 애가 있는데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는 열역학 평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냐? 열역학 법칙, 제0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가 있으면 서로 온도가 같아지는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예를 들면 바깥이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면 지금 저녁이니까 바깥이 추워요. 여긴 사람한테 따뜻해요. 자, 문을 열으면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말했죠. 자연은 되게 공평하게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가워요. 그러면 불공평해. 둘은 같아져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방의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바깥의 온도는 살짝 올라가겠죠. 자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정말 뜨거워. 근데 그보다 덜 뜨거운 애가 가까이 간다고 하면 태양은 살짝 식을 거며 얘의 온도는 올려서 같은 대로 만들어갈 거예요. 예,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하게 과학적인 언어로 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또? 자, 뒤에 예, 하얀색. 예. 광주에서 다니고 있는 홍경인데요. 네.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화학 안에 사람 같은 장애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케이스타에 한번 오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케이스타에 실험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뭔가가 빨간 등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려고 해도 안 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장치 근처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못하게 하는데 실제 이런 적이 있어요. 케이스타는 아니고 다른 그 작은 핵융합 장치였는데 우리가 보통은 핵융합 장치를 작동시킬 때 그 안에 태양을 만들 때는 정말로 이게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깨끗하게 불순물이 없게 핵융합 이렇게 수소만 넣으려고 거기 다른 애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정말 깨끗한 진공 상태 우주보다 더 큰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측정을 하거든요. 아 지금 진공도는 어느 정도야. 근데 아무리 진공 펌프를 가져다가 예를 들면 청소기 넣고 진공 청소기 넣고 뽑아대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얘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진공도가.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뭔가 장치 문제가 생겼나 해서 문을 딱 열고 봤더니 짜잔 생쥐가 들어있네. 문이 열렸으니까 조그만 생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생쥐는 말라서 죽어 있었죠. 진공을 계속 빼니까 몸에 있는 물기 같은 게 다 빠져나갔겠죠. 자,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회사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약간 더러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면 그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서 실을 딱 하시고 물을 딱 내리시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에서는 그 실을 밖으로 비행기 밖으로 내보내요. 어이없죠. 그러면 우리한테 비행기가 지나갔나? 자, 우주 공간에 가서 무슨 원리냐면 비행기 위로 올라가면 귀가 막 여러분 막 아프고 하잖아요. 압력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우주 공간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은 공평한 걸 좋아해. 제가 실을 했다 그러면 실가 한쪽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 가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요. 우리 마치 바다에 실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로 바닷물이 다 정화시키는 것 같이 그게 다 퍼져나가듯이 마찬가지예요. 저 우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주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헬멧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수분이라는 게 다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자연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다 퍼져나가서 균일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장치 안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그 수소들끼리 융합해야 되는데 와서 나를 때리고 있겠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네. 어이없는 질문인데 저도 어이없는 게 에너지가 뭘까? 저도 지금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아인슈타인 아까 적응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제시를 했는데 질량도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저 친구가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한 시간 반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걸어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앉아있고 머리 뇌가 생각으로 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 뭐 먹었잖아. 오면서 아까 뭐 사탕도 좀 드시는 것 같던데. 그죠? 빵도 먹고. 자, 농담인데. 하여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 화학적인 반응이긴 한데 뭔가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뭔가의 질량을 가진 게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뭐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너지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말을 해요. 에너지겠다. 그럼 운동 에너지, 뭐 이런 이야기, 위치 에너지 같은 거. 자, 이런 걸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지금 버벅버벅 거리고 있는데 에너지가 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정말 좋으면서 철학적인 질문이네. 에너지가 진짜 뭘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내내 핵융합 에너지라고 말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방법 중에 하나가 핵융합이라는 거, 핵분열이라는 거, 원자력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나 뭐 위치 에너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정말 에너지는 무엇이냐? 모르겠네.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너지가 뭐냐?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친구는 뭔가 고민해서 에너지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말 철학적인 질문인데 에너지. 네, 좋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알게 되면 나중에 알려줄게요. 알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평강초등학교 6학년 장욱인인데 한 가지씩 해도 돼요? 네, 한 가지씩 하십시오. 사중수소 있어요? 사중수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봐도 되겠네. 그러면 그 특화 막 동그랗게 하는데 그거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엄청 높게 만들 수 있어요? 도넛을 높게 만든다 이야기예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다. 첫 번째 사중수소라는 게 존재하냐? 그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지구상에는 1중수소, 2중수소, 3중수소 존재해요라고 하면 받아 적죠. 지구상에는 수소가 세 가지가 종류가 있어라고 끝나는데 이 친구는 고민한 거지. 그럼 네 번째는 없나?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중성자를 쏴 가지고 얘한테 붙여 보면 되겠죠. 해볼 수 있어, 실험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걸 성공한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 예측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은 중성자 가서 딱 붙는 순간이 올 수는 있겠지만 바로 붕괴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 상태 유지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질문, 토카막에서 도넛을 길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답은 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자, 보시면 태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을 걸 생각하는데 도넛의 단면을 잘라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야, 여기서 눈썰미가 있거나 생각을 많이 해보는 친구들은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만 봐도 도넛이 동그랗지 않고 위로 길쭉하죠.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걸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또 알 거예요. 자, 여기서 만든 태양도 모습도 위로 길쭉했을 걸? 아이고야. 자,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동그란 원이 아닐걸요? 타원 형태 아니에요? 굉장히 길쭉하죠?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게 되면 태양이 더 안정하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실은 저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뭐냐면 유럽에서 만든 이 제트란 장치랑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TFTR이라는 장치 두 개가 엄청난 경쟁을 해요. 누가 뭐 승리하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핵융합 파워를 만들어야 된다. 출력을 하는 둘이 경쟁을 하는데 승리는 이 장치로 돌아가요. Z장치로. 그리고 프린스턴의 그 대형 장치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 승리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장치가 긴 거였어요.
태양이. 훨씬 안정적이어서 높은 온도의 태양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타운 형태로 만들어? 그럼 나는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볼래?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더 안정해.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사각형도 만들어요. 사각형도 좋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라자 모양 가지고 운관 모양을 다 만드는데 가장 핫한 최근에 연구 주제 중에 하나는 진짜 저 같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요. 삼각형을 이쪽을 뾰족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뾰족한 걸 안쪽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우리 보통 이런 쪽 예측하기로는 저렇게 하면 성능이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실험을 했는데 성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핫 이슈예요 지금 이게. 아 저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프린스턴하고 같이 4시간 동안 워크샵을 했는데 거기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1억 도짜리 케이스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이 역삼각형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걸 제안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따끈따끈한 거예요 지금. 저거 가지고 놀아요. 실제로 모양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완전히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 친구에게 네, 또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았어요. 선물 하나를. 핵융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40년, 50년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과학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3년 뒤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죠. 야, 우리나라 이거 빨리 해야지라고 하지만 20년 뒤에 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정말 대박이래라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다른 거 먼저 하자. 빨리 항암 치료법 먼저 개발해야지. 치매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학들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과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또 거의 주무시는 분 없이 끝까지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던져드렸던 왜라는 질문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그걸 자녀분들에게도 계속 그 습관을 들이게 하시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나 고학자가 돼서 누군가가 생각했잖아요. 태양을 만들어야지. 또 그런 친구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친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오늘같이 아주 정말 감사한 일인데 계속 이걸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